같은데요.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에 이 비타민을 추가하면 더 좋다고 하거든요. 어떤 비타민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효과 업! 자, 업 시키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에 추가할 비타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노화 방지. 예,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비타민 C 되군요. 아, 우리가 보통 과도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연예인분들 사진 하면은 몇 분이 기억날 겁니다. 근데 그분들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항산화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비타민 C가 항산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피부 진피증 보호뿐만 아니라 근육 손상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활성산소는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다이어트할 때는 필요한 이상 생기거든요. 필요한 이상 생긴 활성산소들이 피부라든지 근육을 손상시킬 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때 비타민C를 추가로 보충해서 드실 걸 권장드립니다. 네, 종합비타민의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자 영양제는 뭘까요? 하나, 둘, 셋! 비타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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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은 돈을 쓰기보다는 돈을 모으는 쪽으로 살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지방을 축적할 것인가, 지방을 태울 것인가 이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받고 하냐? 바로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요. 이 호르몬이 나한테 들어오면 아 써도 되겠네 하고 흥청망청 쓰고요. 이 호르몬이 안 들어오면은 안 돼. 지금은 지방을 축적할 때야. 이걸 알리는 호르몬이 바로 비타민 D라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쓰고 사실 호르몬이라고 읽어야 돼요. 비타민 D는 호르몬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호르몬인데 실제로 겨울에는 비타민 D가 잘 없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지방을 축적하는 쪽으로 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 몸에 비타민 D가 없다. 한여름에도 우리가 얼굴 탄다고 다 꽁꽁 무장해서 비타민 D가 안 들어오죠. 겨울인 줄 알아요, 세포는.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비타민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안 빼는 쪽으로 몸의 방향성을 바꿔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비만 수술 환자들을 215명에게 이제 역학조사를 했더니 비타민 D 결핍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영양 상태를 조사했더니 비타민 D 결핍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잘 먹고 있구나. 저는 이게 좀 비타민 D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타민 그러니까. D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럴 때 우리 비타민 D와 김지호 씨 자꾸 미안한데 모발과의 건강을 또 왜 자꾸 나야 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비타민 D가 이 모근에서 모낭을 튼튼하게 해서 머리카락을 잡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면 작은 견인, 즉 모발 견인이라고 해서 당겼을 때 툭!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정수리 부분에서 한두 그닥을 이렇게 당겼는데 툭툭 그냥 쉼없이 한 세 가닥 정도 뽑힌다. 그런 경우라 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의심을 해서 병원 가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빠졌어요? 막 빠지는데요. 아, 진짜요? 막 빠져요? 잘못했지 봐요. 봐요. 근데 이렇게 막 빠져요? 이렇게 예. 빠지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럼 병원 가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무섭다 진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이렇게 집으면 한 10가닥 정도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탁 했는데 한 10가닥 중에서 3개 정도가 뽑힌다. 그렇다고 하면은 비타민 D 부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지훈 그래서 막 빠지는데요? 저 15개 정도 빠졌는데요. 진짜요?